What's up, what up, how you do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24/7 자, 여러분, 영웅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번넌크니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 오늘은 이 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제가 영웅의 Bangkok Legacy 앨범 리뷰를 파트 1까지만 올리고 파트 2를 아직 안 올렸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주 안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찍어야 될 비디오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올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뻔넝크니, 제가 이거 파트 1에서 리뷰했던 곡이고 가사가 되게 좀 달콤하면서도 인상 깊고 재치 있는 구절이 많아서 제가 아주 잘 기억하고 있는 곡이죠. 이 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비디오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엄의 뻔넝크니 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oh. Wow. 뒤에 후드들 서 있는 거 패션이 하하 되게 힙하다. 다이아몬드도 함께 있네요. 오, 영구도 저기 있구나. 영엄은 저 뭔가 퍼포먼스 할 때 잔망스러운 움직임? 저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 'You're my trap queen'이라고 하는 구절 되게 인상 깊어요. 또 힙합식으로 표현하는 게 멋있죠? 뭔가 사랑을 표현할 때 뭔가 뻔한 얘기들은 좀 재미없잖아요. 아, 전반적으로 뮤직비디오의 색감이 핑크핑크하다. 이번 앨범의 약간 메인 테마가 핑크가 핑크인가 봐요. 저 핑크하면 미국 래퍼 캐머론이 생각나는데. 저는 이 음악도 좋은데 영웅이나 뒤에 후드들이 입고 나오는 패션들이 너무 재미있는 패션들이 많아요. 이 출연하신 배우분 되게 미인이시다. 엥가즈도 있죠. 엥가즈 와이비. 근데 엥가즈는 전직 댄서였나요? 춤을 너무 잘 추는 것 같아. 비보이를 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참, 이렇게 텐션 좋은 음악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좋다. 되게 화려한 색감들이 비디오를 감싸고 있어. 특히 저는 음악도 음악인데 패션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기자기한 패션이 많지 않습니까? 잘 봤습니다. 산뜻하네요. 아, 지금 한국은 태풍 와서 습하고 덥고 막 사실 좀 사람들의 짜증이 높은 계절이에요. 지금 뭐 바이러스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피로도에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음악은 들으면 되게 산뜻해요. 사랑 표현하는 가사도 굉장히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재치 있다고 말씀도 드렸고 되게 현란해서 좀 현란한 색감들 때문에 뭔가 탐분녀의 어떤 화려한 무지개들을 이렇게 딱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재밌어요. 저는 이런 색깔들이 약간 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잘 표현할 수 있는 비디오지 않을까? 진짜 태국의 로컬 바이브? 약간 그런 게 좀 느껴져서 흥미롭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코코캅.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